자주 나타나는 홍대코더. 제 남자친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인데요. 이거 추천합니다. 코더푸스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완전 강추. 홍대에 자주 나타나는 홍대코더 인보라입니다. 2년 반 살았던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것들도 너무 많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거기에 빠져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여기는 제 남자친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주 옵니다.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오는 것 같아요. 세네 번 더 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같이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맛집 탐방? 뭐가 있을까? 아! 상수에 학고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새우튀김이랑 차돌박이 짬뽕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 완전 강추! 오늘 컨셉은요, 이 헤어? 이 꼬다리? 보이시나요? 상큼함을 살려봤어요. 머리 꼭대기로.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인데요. 공개하려니까 조금 창피하네요. 부끄럽네요. 소중한 아이를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공개한다니까. 뭐가 있을까요? 짠! 저의 마음. 홍대를 향한 저의 마음. 이건 첫 번째로 그냥 휴대용 거울이에요. 여기는 큰 거울이고 여긴 작은 거울이라서 메이크업 고칠 때 굉장히 편해요.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밝고 두 번째는 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살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손을 먼저 한번 닦고 저녁이 되고 나면 건조해지고 살짝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손바닥이 되고 녹여줘요. 충분히 녹였으면 이렇게 손을 채워줘요. 그러면은 저녁에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고 있을 때 구원해주는 이 아이템입니다. 이 위에다가 또 팩트로 살살살 터치만 해주면 돼요. 멀티스틱이라서 건조할 때 입에도 바를 수 있고 큐티클 오일 대신에 이렇게 쭉 발라주면 편해요. 머리가 많이 푸석푸석해서 이렇게 머리 모발 끝에 굉장히 유용해요. 저 같은 악감성들에게 구원템이죠. 탐나죠? 다음은 핸드크림. 핸드크림은 그냥 브랜드 상관없이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우연히 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UI 이거예요. 네일을 자꾸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손톱이 자주 깨졌어요. 그래서 보수 작업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날에 자주 애용해요. TV 있다면 얘를 한 번 이렇게 펴줘요.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내 손톱 모양과 비슷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붙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짠! 립스틱이에요. 자주 쓰고 다니는 립스틱이랑 두 개 정도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살짝만 보여드리자면 자주 발랐어요, 이거. 용기 안에다가 립스틱을 긁어요. 그냥 이쑤시개 같은 걸로 섞어요. 이게 나와요. 내 취향의 립스틱을 다른 것들이랑 조금씩 섞으면은 어쨌든 베이스는 내 취향의 립스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치즈. 저는 그냥 주전부리로 제가 치즈 되게 좋아해서 심심할 때 하나 따서 먹고 그리고 얘는 쿠팡 하나를 예, 하나
사람이라서 너무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얘도 같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페퍼민트 롤링 블렌딩 오일이에요. 아침에 씻고도 하잖아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냥 뒷목에 한번 발라줘요. 굉장히 시원해요. 마사지를 할 때는 이걸 조금 더 많이 발라준 다음에 이 림프관을 끌어줘요. 아침에 붓기 빼기도 좋겠죠. 끝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끝이 났고 제가 나가면은 이제 이 뷰스에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 추천을 하나 하고 갈게요. 제 아이템들 중에서 와이 이거 추천합니다. 멀티를 쓸 수 있는 오일 스틱. 큐티클 오일 대신에 그냥 머리 모발 끝에 구원해주는 요 아이템 추천합니다. 추운데 밖에서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 코더피스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피스를 써주세요. 코더피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저희는 자매사예요. 이거 파세린이에요. 인보라피. 와 인보라피 단짝? 저희는 게이가 아닙니다.